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자산에 투자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전 강의를 반드시 들으셨어야 됩니다. 네,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육의 효과는 체화돼서 액션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식을 획득해 나가는데요. 이것은 어떤 소통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식 획득이기 때문에 호흡을 할때 들이마시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뱉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융합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액션,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파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는 그것이 절대로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식을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 문제를 잘풀수 있는 방법은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강의들은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지금 제가 20년간 많은 분들을 가르쳐 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산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투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모아나가고 그리고 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하고 대물림된다라는 것에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투자 철학과 투자 마인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방송들 보시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자본가가 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한 이 행위는 반드시 삼각형 맨 아래에 있는 자본주의, 자본가, 자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투자에 대한 올바른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시려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서 꼭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자본가가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래가와 긴조가 3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를 한게 바로 자본주의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라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명확한 승부사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분석 가지고 아니면 추천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개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은 있지만 지속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하는 부를 위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것 같다, 무슨 무역전쟁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귀 닫고 있어도 절대 투자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요. 당연하죠.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쓴 글을 봅니까? 제가 제 입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움직임을 보고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얼마든지 알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타인이 해석해 놓은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에 흐르는 그 맥을 찾아내야 되려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남이 해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제가 다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했지만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2년 이상을 가르쳐 왔어요,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자본가가 되는 탄탄한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고 투자할 때도 정확하게 해나갑니다. 고등학생들도 수천만 원을 모을 만큼, 수억을 모을 만큼 여러분들 이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정확한 기초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그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은 뭐냐면, 존 보글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존 보글의 책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이제 인덱스 펀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자산은 부채와 잉여 자본이죠. 그렇죠? 부채와 잉여 자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채도 투자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살때 대부분 부채 끼고 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깔고 앉아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대상은 바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죠? 펀드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도 있고,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쵸? 뭐,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기업을 스스로 일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낮은 가격으로 사서,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모든 것들. 기업이 물건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문을 남겨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투자 행위인데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시면서 주식만 생각하면 또안 돼요. 채권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장기 채권을 보면은 주식의 선행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면은 부동산의 선행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자재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원자재 따로 공부하고, 채권 공부하고, 뭐, 주식 따로 공부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문성은 있지만, 사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장사를 하든,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다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앞으로, 제가 채권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기보단,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장사, 작은 장사든 소상인이든 그 하나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누구는 가치가 없고 무엇은 가치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상대적으로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내재하고 있는 것, 바로 인터널 밸류,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내재 가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렁뱅이가 여러분들한테 거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굉장한 가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3년 전에, 2, 3년 전에 시젠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어때요? 쳐다도 안 보던 기업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재 가치를 알수 있는 사람들. 주식에도 시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도 시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그 주관적인 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에 투자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이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린 자세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열린 자세라는 자세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원칙과 일관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전에 제가 계속 반복해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원칙과 그 일관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교육 받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멘토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시든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떨어질 때 주식을 사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 산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만 원씩이라도 사보세요.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면서 떨어질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사보세요. 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어 뭐 속담이나 이런 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One success is a habit. One success is a habit이란 말이 있어요. 한 번의 성공은 꼭 습관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엔 뭐예요? 예, then it's all downhill.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다 그냥 downhill.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내리막길. 그냥. 쉽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능하고 이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일관성이 필요하고 원칙과 일관성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된 훈련.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래머의 단계. 즉 굉장히 힘든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회원님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닝이에요.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이런 거막 보면서 지식을 채워넣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채워넣으면 편해요. 마음은 편해요. 왜? 나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더 넓게,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자산에 투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곱씹고 또 곱씹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기준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세상엔 여러분들 밀도라는 게 있어요. 가장 강한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죠? 그 전에 누가 갖고 있었냐? 영국. 영국이죠?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갖고 있었나요?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뭐 네덜란드라든지. 더 올라가면 로마부터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시대는 쉽게 그 헤게모니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망하네, 중국이 망하네, 뭐 어쩌려니 하는데, 여러분들, 망하네, 안 망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언제 망하느냐는 거죠, 언제. 네. 쟤는 뭐 나쁜 일 했으니까 벌 받아 죽을 거야.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강한 축을 중심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강한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채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만 우리가 국한돼서 우리가 투자를 계획해 나가고 해 나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그건 요행을 말하는 게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좀, 너무 이 환율에 대해서는 방대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환율이라는 건 뭘까요? 간단하죠? 돈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돈의 가격.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많은 일반인들한테, 뭐, 요즘에 환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환율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뭘까요? 네, 달러 가격이 비싸진 거죠. 환율이 떨어졌다, 그건 뭘까요?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야 되는데, 어때요? 달러 가격이 비싸진 것. 예를 들면, 1,000원 주고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이번에 2,000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럼 환율이 폭등한 거죠. 그쵸? 1,000원 주고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원 주고 살수 있다. 그럼 환율이 폭락한 거죠. 즉,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의 통화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와 우리나라 돈이 될 수도 있고, 달러와 일본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돈과 엔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돈과 중국 돈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환율 그러면 달러 환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달러를 비싸게 주고 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화평가 절상이니 원화평가 절하니 이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뭘까요? 우리나라 돈은 예,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우리나라 밖을 나가면 뭐예요? 휴지값도 안 돼요. 하지만 달러는 어때요? 전 세계 어디서나 쓸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 상품권은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신세계에서 쓸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5만 원짜리는 신세계든 현대백화점이든 쓸 수가 있죠.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상품권이에요. 달러는 뭘까요? 5만 원짜리 화폐인 거입니다. 화폐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상품권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를 벌었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유통 상품을 찾아 나서야 돼요. 반드시. 왜? 그건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내 돈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질까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요? 물론, 달러 가치도 떨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환율 대비해서 내 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5만 원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변하고 있는데, 나는 은행에 넣어놓고, 5만 원짜리 넣어놓고, 내 돈이 올라주길 바란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환율을 봤을 때 여러분들 차라리 달러를 사도 되죠. 달러가 만약에 지금 폭락했다. 어떻게 해요? 사들이는 거죠. 달러가 만약에 폭등했다. 그때 파는 거죠. 자, 이것은 물론 이제 어렵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라는 것이 얼마나 고정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전 세계의, settlement, 그러니까 결제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유통 헤게모니죠. 그렇죠? 전 세계로 유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실개천이라면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커다란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 모든 실개천에서 강이돼서 흘러들어오는 이 바다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물줄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율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의 돈의 흐름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물물교환을 했죠. 그리고 은화와 금화가 쓰였죠. 그 다음에 종이화폐가 채권이라는 것을 쓰이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가상화폐가 나온다고 난리를 쳤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화폐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폐 경제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물교환에서 화폐 경제로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뭐였을까요? 물건이었죠.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세상의 물건은 화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지만 사실 이건 감가상각이 됩니다. 하지만 화폐 헤게모니는 계속 화폐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물건을 싼값에 사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폐 경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폐가 힘을 잃으면 세계 권력이 재편됩니다. 자, 나중에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달러도 지속적으로 지금 화폐가 어떻게 돼요? 힘을 잃고 있어요. 로마도 어때요? 로마도 점점 강력했을 때 로마 화폐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 시작하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였죠. 자국의 화폐가 지속적으로 약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동자는 물건을 팔고 자본가는 화폐를 유통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지. 아, 나 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건 팔고 있다. 여러분들 노동자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금은보화를 아무리 창고에 가득 쌓아놔도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팔고 있다. 돈을 유통시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노동자입니다. 자본가는 화폐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화폐를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바로 자산과 바꾸어 나가면서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왜냐하면 습관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지 화폐에 대한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 나 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쓰는 걸 한번 보세요. 화폐를 아무데나 쓰잖아요. 아무데나. 인터넷 하면서 그냥 지르고 지름신 레인이죠? 지름신. 그거 뭘까요? 내 화폐를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물론 거기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폐라는 것을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혹은 젊은이들은 절대로 노동력을 유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물론 노동력도 유통을 시켜야 되지만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본주의에서 뭐예요?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주식이 떨어졌다고 막 사고 올라간다고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화폐 자체를 무엇과 바꿔야 되느냐? 주식과 바꿔야 되느냐? 부동산과 바꿔야 되느냐? 채권과 바꿔야 되느냐? 원자재와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를 유통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가볍게 보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언제냐면 98년도, IMF 때죠? IMF 때, 이때는 언제예요? 모기지 쇼크 때죠? 이때는 언제 현재예요, 지금.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이 지속적인 하락을 갖고 있죠. 달러가 이때는 얼마예요? 거의 2,000원까지 갔다가 모기지 쇼크 때는 1,500원이 넘었다가 지금은 1,200원대로 떨어졌어요. 희한하게 1,300까지 떨어진 쇼크나, 그쵸? 1,300까지 떨어졌을 때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예, 모기지 쇼크 때죠. IMF 때죠. 이때도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 들었고, 이때도 세상이 망한다고 했고,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컸는데 점점 달러의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달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뭐예요?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자, 요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또 하나 있죠? 자, 여기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자, 달러가 지금 900원대밖에 안 할 때예요. 달러 가격이 매우 낮을 때죠. 이때는 바로 주식이 거의 꼭지에 있을 때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이 꼭지에 있을 때는 환율이 낮고,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주식이 꼭지에 있을 때는 아무도 달러를 살 생각을 안 하죠. 왜? 달러보다 주식이 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주식이 폭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락하니까 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달러로 옮겨가게 되죠. 이게 바로 뭘까요? 환율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의 지배력, 그러니까 세계 부의 재편이라는 겁니다. 세계 부의 재편. 바로 환율이 폭등하고, 자, 지속적으로 폭락했죠? 폭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세상의 부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IMF 때, 여러분들 IMF 때 어땠어요? IMF 때? 네. Leave Korea라 그랬죠.
세상을 마치 외국인들이 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나라를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했고, 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은 달러를 사들였나요? 아니면 달러를 팔았나요?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달러를 시장에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IMF 이후로 지속적으로 2007년까지 어때요? 200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머징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그래프는 어때요? 미국의 그래프는 이때는 거의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지 않고 고요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 리브 코리아, 우리나라를 IMF 때 미국 애들이 다 떠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환율을 보면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만 봐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산을 원화로 바꾸어서 무진장하게 사들여가는 이 과정에서도 뉴스나 신문에서는 바로 리브 코리아를 떠들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중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스스로 객관적인 지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음모론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사람들, 자기 주관적인 의견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던 결과들인 거죠. 그리고 바닥에 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주가가 5천을 간다 그러고, 그렇죠? 3천 간다 그러고 난리를 쳤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문에서 떠들 때 사람들은 환율의 폭등을 이해할 수 없었죠. 여러분들 키코 사태 아시죠? 중소기업이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죠. 그게 바로 다 이때부터 키코 상품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환율이 요거 폭락하고 나서 키코 사태에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 작년인가 2019년도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여러분들 ELS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동양중금 사태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그런 걸 보십시오. 역사를 모르면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바로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계 부의 재편, 그것을 얘기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흐름을 알 수 있고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뒤로 모기지 쇼크 이후로 10년 동안 이걸 골디락존이라고 그러죠. 골디락존, 황금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죠.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가둬놓고 바로 뭐예요? 가장 위험한 주식자산이 전 세계를 농락하듯이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갔고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라간 겁니다. 물론 미국이 올라갔죠. 왜? 사람들의 미국으로만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주라든지 많은 주식들이 10배, 100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안정기는 뭘까요? 바로 환율의 안정기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바로 안정적 성장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환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넓게 우리가 방향성을 바라본다면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떨까요? 자, 다시 안정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안정기 속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환율이 폭등해서 이 자리를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여러분들, 항상 음모론은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사실은 환율을 보면은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자본가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정기에서 1300까지 떨어졌을 때도 환율은 1300원 수준에서 다시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모기지 쇼크처럼 이렇게 환율이 폭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달러로 바꾼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달러라는 것을 한번 바꾸면 몰빵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수십 프로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수준을 보면서 달러가 지금 높냐 낮냐에 따라서 미국으로 갈 것인가 이머징으로 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미국을 가고 아무 때나 이머징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있다면 달러가 여기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쌉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 시장에서 채권이나 그런 걸 산다면 어떨까요? 폭등을 할 때. 당연히 채권 수익과 함께 뭐가 일어날까요? 예.
환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달러가 여기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머징을 갔다. 이머징 채권을 만약에 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면은 바로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꼭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 차익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을 샀거나 달러가 낮았을 때 한국 주식을 샀거나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애플이나 삼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많은데 변동성으로 본다면 애플이나 삼성이나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꽂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애플로 돈 벌어도 애플을 여기서 샀느냐, 여기서 샀느냐, 여기서 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손으로 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환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제적인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국제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안목으로 주식 투자를 해나가고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고 채권 투자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100억, 200억, 1000억까지도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 미국 좋대, 뭐 우리나라 주식 좋대, 뭐 어디 라틴 주식이 좋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전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환율을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